자, 이제 주택정책하고 부동산 조세가 있습니다. 일단 주택정책에서는 그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가 중요하죠. 임대료 규제는 거의 해마다 나옵니다. 지금 그 1번처럼 최고 가격제 그냥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이건 뭐, 임대료 규제와 분양가 규제가 다 나올 수 있어요. 1번 문제에서는. 근데 2번 문제에서는 임대료 규제에 관한 설명증 틀린 것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건 다섯 개 지문이 모두 다 임대료 규제가 나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임대료 규제는 독립된 문제로도 나오고 섞여서도 나옵니다. 그리고 주택정책에 관한 다음 설명증 틀린 것은 이럴 때도 이제 임대료 규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료 규제는 굉장히 다양하게 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중에 지금 1번을 먼저 보십시오. 1번은 이제 가격 상한제라고 하기 때문에 임대료 규제도 나올 수 있고 분양가 규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1번에 균형 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규제를 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규제 효과가 발생하지 않죠. 맞고요. 주택 임대 시장에서 임대료를 규제하는 경우 저소득층의 주거 생활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의도가 오히려 저소득층의 주거 생활을 곤란하게 할 수도 있죠. 그 이유가 뭔가요? 공급이 감소하기 때문이죠. 이게 의도는 시장 임대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렇게 싸게 규제를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좀 더 싼 값에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근데 의도는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공급이 줄잖아요. 공급량이 줄면서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수요량이 이제 더 정확하게 하자면 이제 양자를 여기는 붙이죠. 이게 이제 점의 이동이니까 공급량은 감소하고 수요량은 증가하죠. 자, 그러면 초과 수요죠, 이게. 만큼 초과 수요가 나타나면 가격이 올라가야 정상인데 못 올라가게 막고 있죠. 근데 이게 그 많은 임대인들을 다 단속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의 단속이 느슨하면 이게 튀어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원래 임대료보다 더 튀어 올라가요. 그 이유는 공급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양이 부족해, 양이 원래보다도 더 줄어들었기 때문에 가격은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러면은 임차인들이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 있죠. 그래서 집을 구하기도 힘들 뿐더러 어떤 경우에는 더 웃돈을 얹어줘야 돼요. 계약서에는 물론 여기 이거 쓰겠지만 더 웃돈을 얹어줘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게 바로 임대료 규제죠. 저 상황이 될 때까지 시행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저 상황이 될 때까지 시행한다는 얘기는 장기적으로 시행한다는 거거든요. 잠깐 동안 시행한다고 해서 저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잠깐 동안은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시행할 때 저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다음에 3번에 최고 가격제가 효과적으로 시행되는 경우 시장에서 초과 공급 현상이 발생한다. 초과 공급은 절대 나타날 수가 없죠. 초과 수요가 나타나는 거죠. 다음에 4번에 분양가 규제는 민간주택 공급을 위축시킴으로써, 자, 이번에는 분양가 규제죠. 분양가 규제도 구조가 똑같아요, 이거하고. 임대료 규제와 분양가 규제는 구조는 똑같죠. 이건 이제 분양시장이잖아요. 분양시장에서 분양가가 너무 높다고 판단하니까 정부가 요거보다 아래의 분양가를 규제하는 거죠. 그랬을 때 건설사, 이제 건설사죠. 건설사는 공급량을 줄이잖아요. 분양 받으려는 사람들은 늘어나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만큼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거죠. 공급되는 물량은 요거밖에 안 되는데 분양 신청하는 사람은 여기서 이렇게 많은 거죠. 그래서 분양가 규제를 하는 경우에는 민간주택 공급을 위축시키잖아요. 공급량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중고주택 가격을 상승시키죠. 중고주택 가격 상승시킨다는 게 이거. 이게 이제 올라가는 거죠. 새로 분양받는 주택은 얼마지만, 새로 분양받는 주택은 800이지만 주변 시세는 어때요? 이거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거죠. 그래서 중고주택 가격이 올라갑니다. 다음에 분양가 규제는 전매 차익이 발생하여 투기적 수요를 불러일으킨다. 저기 지금 이거는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은 여기하고요. 여기서는 임대인들을 모두 다 단속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임대인들이 몰래 더 얹어받는 거죠. 임대인이 수요자예요, 공급자예요? 공급자잖아요. 이 공급자가 몰래 더 얹어받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건설사가 몰래 더 얹어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는 건설사가 몰래 더 얹어받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건설사가 몰래 더 얹어받지는 못하니까 건설사는 그냥 이렇게 분양할 수밖에 없어요. 단속이 잘 되니까 건설사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당첨된 사람, 산 사람이 이걸 이제 차액을 이제 자기가 남기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수요가 나타나는 거예요? 투기적 수요가 나타나는 거죠. 혹시라도 당첨되면은 이 전매 차익을 자기가 가지게 되니까. 이쪽은 음성적 지불이라고 하죠. 예, 여기서는 음성적 지불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전매 차익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수요가 나타난다? 투기적 수요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맞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다음에 2번도 보시면은 임대료 규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임대료 규제는 임대부동산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고소득층에 비해서 저소득층 임차인들은 집을 구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임대료 규제는 기존 임차인들의 이동을 저하시키죠. 집을 구하기가 어려워지니까 이사를 가기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정부에서 규제하고 있는 임대료가 시장균형 임대료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초과 수요를 발생시켜 임대부동산의 부족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그렇죠. 그다음에 정부에서 규제하는 임대료 한다가 시장에서 결정되는 균형 임대료보다 높다고 하면 시장에서의 공급량은 증가할 것이다. 아무 효과 없다.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임대료 규제로 인한 공급 감소로 암시장이 형성되어 암시장 가격과 규제 가격의 이중 가격이 형성될 수가 있죠. 예, 정답은 4번이고요. 다음에 이제 3번은 여러분이 보시는데요. 그 5번은 난이도가 높아요. 5번은 난이도가 높으니까 그 해설을 보시고 그 정도로만 하고 지나가면 돼요. 굳이 너무 깊게 알려고 할 필요는 없고요. 3번은 1, 2, 3, 4번 지문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5번 지문은 굳이 알려고 하지 마시고요. 참고로 알고 계시면 돼요. 다음에 이제 4번, 5번, 6번은 계산 문제죠. 4번, 5번, 6번은 이제 임대료 규제 또는 분양가 규제 계산 문제인데 계산 문제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임대료 규제 계산은 임대료 규제 계산은 규제 가격을 일단 대입한다고 안 했나요? 그죠? 규제 가격을 대입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요 어디다 대입한다 그랬어요? 규제 가격을 어디다 대입 규제 가격을 대입하는 거예요. 수요 함수에도 대입하고 공급 함수에도 대입하고 다 대입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수요량과 공급량 계산되겠죠. 공급량이 더 많을 수가 있고 수요량이 더 많을 수가 있죠. 맞나요? 계산 결과가.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때는 초과 수요 얼마 이렇게 대답하죠. 이때는 아무 효과 없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왜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지금 그 규제 가격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임대료 규제를 하게 되면은 이제 수요 함수 공급 함수를 주잖아요. 수요 함수 공급 함수를 주면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에서 제시하는 규제 가격이 요거보다 위에 있는지 요거보다 아래에 있는지 알고 시작해요 모르고 시작해요? 모르고 시작하잖아요. 균형 가격이 어딘지 모르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일단 집어넣어 봐서 나온 숫자가 공급량보다 수요량이 많이 계산된다는 거는 공급량보다 수요량이 많이 계산된다는 것은 이 숫자의 위치가 균형가격보다 아래란 뜻이다 이 말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수요량이 더 많이 나온다는 것은 이거는 요거보다 아래 정상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과 수요 얼마 대답을 하면 된다 말이에요. 근데 집어넣었는데 공급량보다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더 많이 계산된다는 뜻은 이 위치가 균형 가격보다 높은 위치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무 효과가 없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자, 다 똑같은 유형이니까 6번을 풀어보겠습니다. 6번. 5번. 5번. 5번을 풀어보고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연습하시면 되겠죠.
자, 5번은 임대수의 아파트 임대 아파트 수용함수가 QD는 1100-2P, QD는 1100-2P, QS는 300+4P죠. 300+4P. 자, 여기서 규제 가격이 얼마예요? 150인가요? 150을 집어넣는 거죠. 여기 집어넣으면은 2 곱하기 150, 300이죠. 빼면은 QD는 800인가요? 1100에서 300을 빼면은 여기 QS는 150 곱하면 4, 600이죠. 600에서 300 더하면 900이죠. 공급량이 초과 공급이 이렇게 계산되잖아요. 이러면은 이 위치가 어디란 얘기요? 저 위란 얘기죠. 저 위니까 아무 효과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그렇게 계산하면 돼요. 됐죠? 이거 설마 이거 계산 안 되는 거 아니겠죠? 이거 할만한 거예요. 패스하는 거예요. 할만한 거죠. 이거 좀 나왔으면 좋겠어 원래. 왜냐하면 이게 10년 넘었거든요. 10년 넘은 것들은 이제 약간씩 출제 가능성이 더 높아져요. 저기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계산이 있잖아요. 그것도 2005년 2006년도에 출제됐었거든요. 2005년 2006년도에 출제돼서 제가 2014년부터 이거 이제 10년 다 돼가니까 출제될 거다 2014년 출제 안 된다고 2014년부터 제가 그랬는데 2013년 출제 안 되고 2014년 출제 안 되고 드디어 2015년도에 출제됐어요. 2016년인가? 연속 3년 출제됐어요. 그때부터. 그 전에도 연속으로 출제되더니 이번에도 연속 출제. 이제 올해는 출제될 가능성이 좀 낮아 이제. 이제는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은 출제 가능성이 좀 낮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출제 조금씩 이제 더 올라가는 거죠. 자, 아무튼 나머지 연습해 보십시오. 자, 다음에 7번이요. 7번 분양 가격 통제는 주택 생산이나 공급에 큰 영향을 주게 되는데 다음 중 분양가격 통제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주택의 품질이 향상되기 어렵게 된다. 맞죠? 자, 이거는 이제 분양가는 건설사잖아요. 건설사한테 규제를 하기 때문에 이 건설사는 몰래 더 웃돈을 얹어받을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분양가를 규제하게 되면은 돈이 안 되니까 고급 자재를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질이 떨어지기. 그 다음에 분양가격과 실거래가격, 즉 시장에서 형성된 시가의 격차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돼요. 시간이 갈수록 공급 물량이 줄잖아요. 그럼 이 격차가 점점 더 심해지는 거죠. 맞나요? 네, 그래서 가수요를 유발하여 결국 주택가격이 상승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분양가 규제는 소비자의 과소비를 불러일으켜 자원배분의 비율을 초래할 수 있다. 이게 뭔 소리요? 분양가를 규제하지 않을 때 평당 천만 원일 때라고 생각해 보세요. 평당 천만 원일 때 30평 집을 사려면 3억이 있어야 되죠. 근데 2억 4천밖에 없는 사람은 24평짜리 집을 살 수밖에 없죠. 2억 4천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걸 평당 800으로 규제를 하면 2억 4천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 분수에 따라 24평짜리 신청할까요? 30평짜리 신청할까요? 30평짜리 신청한다는 거예요. 2억 4천으로 살 수 있으니까 382, 24. 그러면 그 사람 수준에서는 24평짜리가 적당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30평짜리 집을 소비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과소비라는 거죠. 그만큼 이제 관리비라든가 이런 뭐 냉난방비 이런 게 더 발생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가면 보니까 집에 들어가는 것도 더 비싸. 가구도 더 놔야 되지. 무슨 뭐 소파나 뭐 이런 거 뭐 TV도 더 이제 규모가 커야지. 보니까 그렇지 않나요? 대체로 그 규모가 크면 거기에 만큼 돈이 더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예. 네. 근데 저희 집에는 TV는 없으니까. 우리 집은 TV가 없어요. 있긴 있는데 요만한 거 있어요. 요만한 거. 저기 저 구석방에. 예, 그러니까 TV 어떻게 켜는 줄도 몰라요 저는. 예? 계속 TV 잘 안 봐요. 요새는 저기 있으니까 저거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이걸로 다 해결되잖아요.
굳이 TV 안 봐도 되잖아. 근데 저는 TV를 켤 줄 몰라가지고 장모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켜는 줄 못 가르쳐 드렸어요. 근데 옷은 내도록 심심해가지고 TV를 못 보시니까. 예, 그러다가 처제네 애가 와가지고 알려드렸대, 거기. 예, 아무튼 TV 켤 줄 몰라서는. 예, 근데 저기, 예? 아니, 그, 옛날엔 켤 줄 알았겠죠, 당연히. 근데 워낙 오랫동안 안 보다 보니까, TV를 안 보다 보니까, 이거 이제 버튼 아무리 눌러도 안, 요새는 TV 켜는 게 어렵잖아요. 옛날엔 전원만 넣으면 이게 딱 나오고, 채널만 하면 되는데, 요새는 셋톱박스가 있어가지고, 뭐 이걸, 뭐, 이 절차가 복잡해, 이게. 그리고 이게 뭐, 저기, 뭐죠, 공중파 방송이 나오는 거 하고, 저기, 이미 녹화됐던 거 뭐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고, 막, 복잡하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 근데 애들은 잘 알더라고, 그거를.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과소비. 예, 분양가 규제하면 과소비로 옵니다. 그 다음에 분양가격 상한제는 효율성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나 형평성 측면에서는 소득과 재산 분배 구조를 더욱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규제를 안 하면은 어떻게 생산할까요? 규제를 안 하면 여기에 할 거 아니에요. 규제를 하니까 생산량이 줄잖아요. 규제를 하면은 생산량이 줄어들면은 사람들의 의사결정이 바뀌잖아요. 사람들의 의사결정이 바뀐다는 게 바로 뭐라 그랬어요, 아까? 자원배분 왜곡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규제를 안 했으면은 여기에서 생산 소비가 될 거 아니에요. 요 수량이 생산 소비가 되는데, 규제가 되니까 생산량이 줄잖아요. 이게 뭐예요? 자원배분 왜곡이라고. 사람들의 의사결정이 바뀌게 만들어버렸다고요. 이런 것들은 다 뭐라고 보면 돼요? 자원배분 왜곡이에요. 정부가 개입해서. 그건 뭐예요? 효율성 상실. 효율적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효율성이나 형평성 측면에서 모두 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4번 틀렸고요. 어렵죠. 이런 얘기 나오면, 효율성 얘기가 나오면은 의사결정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보라고요. 예, 완전 비탄력적이면 어때요? 완전 비탄력적이면 효율성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는 거죠. 예, 여전히 그 생산량을 생산하니까. 형평성 측면에는 혹시나 문제 있을지 몰라도 최소한 효율성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완전 비탄력적이면. 됐나요? 네, 다음에 분양가 규제는 시장의 자율적인 조절 기능을 저해하죠. 네, 이게 직접 개입이에요, 간접 개입이요? 직접 개입. 네, 직접 개입이기 때문에 네, 그만큼 네, 자율성을 저해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에 8번도 볼까요? 8번 분양가 규제. 분양가격을 시장가격 이하로 규제하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일수록 가팔라요, 완만해요. 가파를수록 초과 수요량이 더 작아진다. 맞나요? 가파를수록 이게 좁아지잖아요. 그러면 초과 수요량이 작아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초과 수요량이 여기에서 이렇게 준다고요. 보이시죠? 네. 요거는 그 밑에 2번 지문도 마찬가지예요. 2번 지문은 뭐라고 돼 있어요? 공급이 비탄력적, 공급이 가파를 이렇게 되잖아요. 이러면은 또 이렇게 줄잖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이든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이든 초과 수요는 폭이 예, 작아지는 거죠. 맞죠? 더 탄력적일수록은 초과 수요가 더 커지겠죠. 이렇게 벌어지니까. 수요가 더 탄력적일수록이든 공급이 예, 더 탄력적일수록이든 예, 이게 예, 초과 수요는 더 커지게 되는 거죠. 됐죠? 예, 그래서 2번까지 남았고요.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와 채권 입찰제를 병행하면 투기적 수요는 감소하나 분양가 규제 의미가 줄어든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패스. 4번은 분양가 상한제는 최고 가격 규제 하나로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목적은 그렇죠. 예, 목적은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분양가 규제는 수요를 증가시켜 균형 거래량이 증가하게 한다.
수요를 증가시키기는 하지만 수요량이 증가하긴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게 공급 물량이 감소하잖아요. 아무리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늘어날지라도 그게 그대로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보장은 없죠. 공급자도 안 만드는데 어떻게 더 거래량이 늘어나겠어요. 공급량은 줄어들기 때문에 거래량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5번이 틀렸고요. 3번은 뭔가 하면은 이게 분양가 상한제와 채권 입찰제를 병행하잖아요. 여기 이게 분양가는 800인데 만약에 시장 가격이 1200이라면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전매 차익을 얻을 수 있어요? 400만큼의 전매 차익을 얻을 수가 있죠. 전매 차익 400을 얻어요. 자, 이걸 안다면은 여기에 투기적 수요자들이 많이 신청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누구한테 우선권을 줄 거냐 이 말이에요. 집은 얼마 없는데 찾는 사람 많아. 집은 한 채밖에 없는데 찾는 사람은 5명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누구한테 이걸 줄 거냐 이 말이에요. 이 한 채를. 이럴 때 채권을 많이 써내는 사람한테 주자는 거죠. 채권을 많이 사는 사람한테. 우리 왜 주택 살 때 채권 사잖아요. 그건 법적으로 정해진 곳 채권 매입액이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많이 사는 사람한테 주자는 거예요. 많이 채권을. 여러분들 채권을 사면은 그 자리에서 환매를 하잖아요. 환매를 하면은 앉은 자리에서 손해보는 거 맞죠? 보통 집 3억짜리 정도 사면은 채권 얼마 정도 사면 되죠? 보통 집을 사러 이제 집을 사면 등기 처리는 이거 법무사한테 대행하잖아요. 뭐 얼마 정도 주죠 보통? 대행 수수료 포함해서 한 200 주나요? 다 해가지고 법무사한테 다 포함해서 한 200이라고 치고요. 그럼 50만 원은 뭐 이것저것 수수료로 치고 그럼 150만 원이 채권 매입에 따른 이게 이제 손실액이라고 보면 예를 들어 1000만 원어치 채권을 사잖아요. 채권을 1000만 원 매입하면은 그 자리에서 팔면 850만 원 돌려받는 거예요. 850만 원에 환매를 하는 거, 환매. 그럼 앉은 자리에서 얼마 손해보는 거예요? 150만 원 손해보는 거죠. 이럴 때 돈을 1000만 원 들고 가는 게 아니죠. 1000만 원 들고 가면은 환매하면은 850 다시 돌려받아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는 것보다는 차라리 어차피 환매할 거라면 얼마만 들고 가요? 150만 원만 들고 가서 샀다고 치고 팔았다고 치고 서류상으로만 샀다 팔았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굳이 많은 돈 안 들고 가도 되잖아요. 맞나요? 근데 만약에 2천만 원어치 매입한다면 얼마 들고 가야 돼요? 3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죠. 그래도 당첨만 된다면 그래도 남잖아요. 뭔지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 채권 입찰제를 병행을 하게 되면은 그 전매 차익 모두를 당첨받는 사람이 다 가져갈 수는 없어요. 요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전매 차익의 일부가 어디로 들어가요? 요만큼이 어디로 들어가요? 요 금액이 비용 300이 어디로 다시 돌아가요? 누구한테 가요? 기금으로 들어 기금. 여기가 바로 국민주택기금으로 들어가요. 국민주택기금에 가장 많은 돈이 바로 이거예요. 채권 환매한 요 돈이에요. 제일 비중이 큰 게. 그리고 여기 뭐가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국민주택기금에 포함되는 돈이 요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복권. 복권 수익금. 일부가 또 들어가요. 또 뭐가 들어갈까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이런 게 여기 다 들어가요. 이런 게 들어가서 이 돈으로 전세자금 대출 해주고 국민 공공임대주택 건설해서 공급하고 매입임대주택 사업하고 이런 이제 각종 사업을 하는 기금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전매차익의 일부가
국가로 환수가 되는 거죠. 됐나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그런 이제 시세 차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투기적 수요는 줄어들겠죠. 뭐 해봐야 별로 남는 거 없으니까.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이러면은 분양가가 올라가는 것과 똑같지 않나요? 분양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굳이 분양가를 규제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떤 대책을 세우다 보면은 그 대책에 따른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다 보면은 그 또 이게 별로 의미 없는 짓을 하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내용이고요. 다음에 9번은 이제 여러분이 봐주시고 10번을 보겠습니다. 10번. 분양가 규제 및 자율화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분양가를 규제하면 건설업자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건설산업의 생산성이 악화될 수 있다. 그렇죠. 돈이 안 되니까. 그다음에 분양가를 규제하면 공급자는 공급을 감소시키고 수요자는 수요를 증가시켜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맞죠. 그다음에 분양가 규제에 따른 초과 수요의 발생은 저소득층의 주택난이 심화되는 것을 의미하며 전매차기를 노린 투기적 수요의 개입에 의해 소득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기도 한다. 맞죠? 다음에 분양가를 규제함으로써 발생하는 저소득층의 주택난, 전매차익을 노린 투기적 수요는 분양가를 자율화함으로써 모두 해소할 수 있다. 분양가를 자율화함으로써 모두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특히 분양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저소득층의 주택난이 여전히 이제 생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집을 이제 살 수가 없죠, 이제. 분양가가 올라가 버리면 이제 자율화해서 분양가가 올라가 버리면은 집을 아예 못 사는 거죠. 다음에 대신 분양가 자율화는 생산되는 주택의 질이 개선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죠.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제 돈이 되니까 이 분양 질은 개선됩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그래서 4번에서 그런 문제 때문에 저소득층의 주택난 이런 거는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임대료 보조라든가 공공임대주택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11번에 이제 임대료 보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임대료 보조하면 뭐 생각하라 그랬어요? 달동네 사는 저소득층들한테 임대료를 보조했을 때 단기 장기 효과 이렇게 생각하라 그랬죠. 그래서 저소득층들이 수요를 단기적으로 증가시키고 수요를 증가시키면서 그 과정에서 임대료가 올라간다 그랬죠. 임대료가 올라가면은 공급자들이 돈이 되니까 장기적으로 공급을 증가시키죠. 근데 저소득층들이 원하는 저가주택에 대한 공급은 새로 지어서 공급하는 게 아니라 고가주택 시장에서 낡아지기 시작하는 것이 하향여과 돼서 공급이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과정을 머릿속에 담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11번을 보시면 임대료 보조 정책은 임대부동산 시장에서 임차자 입장에서는 임대부동산의 공급가격이 하락한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 맞죠? 보조받으니까 자기 주문에서는 좀 적은 돈이 나와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급가격이 하락한 것과 같아요. 주택보조에는 소비자 보조 방식과 생산자 보조 방식이 있으며 임대료 보조는 소비자 보조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그죠? 다음에 임대료 보조액만큼 보조하면 현금으로 보조하면 소비자의 효용이 더 증가하게 된다. 맞죠? 이 임대료 보조가 특별한 응급이 없으면 무슨 보조라 그랬어요? 가격 보조라 그랬잖아요. 특별한 응급이 없으면 임대료 보조는 가격 보조입니다. 가격 보조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현금 보조, 현물 보조, 가격 보조 중에 제일 좋은 게 뭐예요? 현금 보조죠. 근데 정부가 의도한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가격 보조예요. 가격 보조는 깎아주는 거예요. 현물 보조는, 현금 보조는 돈으로 주는 거거든요. 이거는 정부가 의도한 대로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예를 들어 성남시에서 지난번에 청년수당 했잖아요. 통장에 50만원 돈 넣어주는 거예요. 지금 뭐 고양시에서도 한대요. 고양시에서는 고양페이라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분기별로 25만원씩 준대요. 카드를 준대요. 카드. 거기서는 카드 주는 거는 현금보조예요. 현물보조예요. 가격보조예요. 현금은 돈을 줘요. 현금이지. 카드 줬다니까. 현물이죠. 현물. 현금은 어디서든 쓸 수 있는 게 현금이죠. 근데 현물 보조죠, 이거는. 돈을 주는 게 아니죠. 돈처럼 쓸 수는 있죠. 근데 돈은 아니잖아요. 이런 건 다 현물 보조라고 봐야 돼.
왜냐하면 차이가 보세요. 물론 25만 원까지 쓸 수 있어요. 분기별로 이 카드로 그 지역에서 25만 원 쓸 수 있는데 현금은 그야말로 현금이잖아요. 근데 현물보조의 특징은 현금화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현금만큼 현금화를 못해. 현금화 한다니까요. 현물보조는 저기 성남에서 이렇게 상품권 주잖아요. 성남시에서만 쓸 수 있어요. 50만 원. 근데 내 지금 서울에 애인 만나러 가는데 서울에 쓰고 싶어. 그럼 친구한테 야 47만 원 됐나? 깡이 되는 거야. 깡이. 카드 줬다 그랬죠. 카드 저기 업체에 가가지고 25만 원 긁으면서 20만 원 됐습니까? 될 수도 있겠지. 긁기는 25만 원 긁고 물품 샀다고 긁고 돈으로 20만 원 받아가는 거죠. 현물보조의 특징이 이런 식으로 현금화를 할 수 있다는 특징이에요. 근데 현금 25만 원으로는 안 되는 거지. 자, 그러니까 어떤 게 만족이 가장 높은 거예요? 현금보조가 제일 만족이 높고 현물보조는 그 다음이고요. 그럼 가격보조는 뭔가 하면은 깎아주는 거라고요. 그 카드를 들고 가면은 구매한 것의 반을 할인해 준다고. 구매한 것의 반을 할인해서 분기별로 최대 25만 원까지 되도록 할인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현금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현금화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제 분기가 다 끝나가는데 아직 10만 원밖에 못 써서 할인 혜택 받는 게 10만 원밖에 안 돼. 그러면 어쨌든지 목록을 작성해서 그 안에 다 쓰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다 쓰려고 그 지역 안에서. 그래서 그 정부가 의도하는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가격 보조란 말이에요. 깎아주는 거. 아시겠어요? 조금 더 이제 구별이 되나요? 가격 보조. 그래서 특별한 응급이 없으면은 임대료 보조는 뭐다? 가격 보조, 가격 보조. 그래서 임대료 보조액만큼 현금으로 보조하면 소비자의 효용이 더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다음에 임대료를 보조하면 과거보다 더 많은 고가 임대주택을 소비하게 되고 효용도 그만큼 더 높게 나타나며 다른 재화의 소비도 역시 증가하게 된다. 더 많은 고가 임대주택을 소비하면 말이 안 돼요. 그죠? 겨우 이제 달동네 사는 사람들이 임대료를 보조받아서 고가 임대주택을 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임대주택을 소비하게 되는 거죠. 다음에 저소득층이 부담하는 임대료를 경감시키고 저소득층 실질소득이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옴으로써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에는 경우 소비하는 임대주택의 양을 증가시키는 거죠. 수요가 증가하게 되니까. 다음에 12번도 보시고요. 11번은 정답이 4번이었고요. 저가주택시장에서 발생한 효과가 아닌 것에 대해서요. 1번에 임대료를 보조받은 저소득층은 실질소득이 증가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므로 저가주택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임대료는 올라가죠. 수요가 증가하니까 임대료가 올라갑니다. 다음에 2번에 임대료 보조로 인하여 저가주택 임대료가 상승하면 기존의 공급자는 초과 이윤을 누리게 되고 이러한 초과 이윤을 노리고 장기적으로 신축으로 인한 공급이 증가하게 된다. 저가주택의 시장에서는 신축으로 인한 공급이 아니라 하향 여과에 의한 공급 증가죠. 그래서 2번 틀렸고요. 다음에 3번에 저가주택 시장에서의 공급은 하향 여과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3번처럼 돼야 되죠. 정부의 저가주택의 신축에 대한 규제. 자, 이게 뭔 말일까요? 저가주택에 대한 저가주택의 신축에 대한 규제라는 것은 허름한 그 불법 건축물 같은 거 있죠. 허름한 불법 건축물 같은 것들을 짓는 거. 이게 저가주택 신축이에요.에 대한 규제가 강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함부로 무허가 판잣집 같은 거, 막 이런 것들을 짓지 못하게 해야 하향 여과가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런 거를 단속을 제대로 안 하면 어떻게? 무허가 불법 건축물을 지어서 하향 여과가 잘 안 되겠죠. 예, 그 얘기입니다. 예, 강력해야 돼요. 강력해야 하향 여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향 여과가 발생하여 저가주택의 공급량이 증가하면 임대료는 회복되고 균형량은 증가하는 거죠. 그만큼 이제 하향 여과가 되는 만큼 거래량은 증가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에 13번은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14번을 보십시오. 이제 14번, 15번, 16번, 17번은 여과 현상에 대한 거죠. 자, 여과 현상에 대한, 이건 이제 임대료 보조하고 함께 이제 봐주시면 되는데, 자, 일단 14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과 작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여과 현상이란 주택이 소득의 계층에 따라 상하로
이동하는 현상을 말한다. 맞죠? 상위 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을 하위 계층이 사용하게 되었을 때 이를 하향여가라 하고요. 다음에 주거 분리란 주거 지역과 상업 지역이 서로 분리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거 아니죠? 주거 분리란 저소득 주거 지역과 고소득 주거 지역이 분리되는 현상. 이런 거 틀리면 안 됩니다. 다음에 고급 주택 지역에서는 정의 외부 효과가 투입 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사람들은 비용을 투입하여 계속해서 주택을 수리하고요. 그리고 사적 시장에서 불량 주택의 문제는 시장 실패가 아니라 시장이 효율적으로 자원을 할당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거죠. 불량 주택 문제는 시장 실패가 아니다 했고요. 정답 3번이었고 그다음에 15번도 보겠습니다. 주택의 여과 과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상향 여과란 저급 주택이 수선 또는 재개발되어 상위 계층 사용으로 전환되는 것을 말한다. 맞나요? 맞죠? 그다음에 하향 여과가 발생하면 전체적인 저급 주택량은 원래 수준보다는 많아지겠죠. 하향 여과가 되는 만큼 이제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일정 수준 이하의 주택 신축 공급이 제한되면, 자 이게 저급 주택이요. 저급 주택 신축 공급이 제한되면 일정 수준 이하의 주택 공급은 저급 주택의 공급은 이 말이에요. 하향 여과에서 발생한다는 것과 관련된다. 그죠? 함부로 저급 주택은 짓지 못하게, 불량 주택은 함부로, 이 무허가 판잣집 같은 거, 이런 거는 함부로 짓지 못하게 규제를 해야, 제한을 해야 하향 여과가 발생하는 거죠. 다음에 상향 여과는 소득 증가 등으로 인해 저가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때 나타난다. 상향 여과는 저가 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때 나타나는 거죠. 상향 여과라는 게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저가 주택을 이제 구매하지 않고 고가주택으로 가는 게 상향여과잖아요. 그러려면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해야 되죠.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때 나타나는 것은 하향여과지 않습니까? 다음에 그래서 틀린 거고요. 하향여과가 발생하면 전체 주택에서 저급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늘어나죠. 다음에 16번은 여러분이 보시고요. 17번을 보겠습니다. 주거분리와 여과 과정에 있어서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도시에서 중고소득층의 주거지역과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이 서로 분리되고 있는 현상을 주거분리라 한다. 맞고요. 주거분리의 원인으로 외부효과를 둘 수 있으며 저급주택지역에서는 부의 외부효과 때문에 수선을 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점점 불량주택지역이 되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어떤 지역에 저급주택의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에 저급주택의 신축을 장려하는 정책이 활성화될수록 하향여과는 활발하게 진행된다. 이거 벌써 세 번째 나왔죠. 신축을 장려하면 안 되죠. 신축이 규제되어야 되죠. 저급주택 신축이 규제되어야 이 하향여과가 활발하게 진행됩니다. 그다음에 주변 부동산의 유지 보수가 잘 되어 있다면 인근 지역의 부동산도 외부효과에 의해 이득이 있죠. 정의 외부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저소득층 가구들은 가능한 한 고급주택 지역 가까이 위치하려고 하므로 고소득층 지역에 인접한 경계 지역의 저가주택은 할증돼서 거래되겠죠. 조금 더 비싼 값으로 거래될 겁니다. 다음은 이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거든요. 18번, 19번은 그 중에서 19번을 보겠습니다. 우리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어떻게 생각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는 옆 동네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됐을 때 내가 사는 사적 시장의 임대 시장에서 어떻게 되는지 보라 그랬죠. 다른 시장 말고 임대 시장에서. 옆 동네 공적 시장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을 하면은 사적 시장의 임대료보다는 더 싸게 공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더 싸게 공급을 할 때 여기는 50이라고 치고요. 여기는 이제 40으로 제공하면은 이 시장에서 나타나는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느냐. 단기적으로는 수요 변화를 보고 장기적으로는 공급 변화를 보죠. 단기적으로 어떻게 돼요, 여기? 수요가 감소하죠. 수요가 감소하면은 가격이 내려가죠. 어디까지 내려가요? 40까지 내려가요, 40까지. 임대료가 40까지 내려갑니다. 이러면 더 이상 이러면 더 이상 이쪽으로 갈 필요가 없죠. 40까지 내려가면은
여기도 40, 여기도 40이니까 사적 시장의 임차인도 혜택을 보죠. 사적 시장의 임차인도 혜택 보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갈 이유가 없죠. 저 사적 시장의 임차인이 혜택 본다는 얘기는 임대인은 손실 본다는 얘기죠. 임대인이 손실 보면은 계속해서 공급하겠냐고요. 공급을 줄이겠죠. 공급을 줄이면은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빠져나가죠, 사람들이. 예, 안 하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공급이 감소하면 이렇게 다시 임대료가 올라가겠죠. 어디까지 올라가요? 50까지 올라가면은 정상 이윤을 회복하는 거예요. 정상 이윤을 회복한다는 얘기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더 이상 혜택을 못 보는 거예요. 예, 그럼 누구만 혜택 보는 거예요? 예, 이쪽으로 갖는 사람만 혜택 보는 거죠. 여기 남아있는 사람은 이제 혜택을 볼 수가 없죠.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사적 시장의 임대주택의 양이 줄어들죠. 이 줄어드는 이유는 이쪽에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이쪽에 줄어드는 거죠. 그럼 장기적으로는 사회 전체 임대주택의 양은 변함이 없는 거죠. 여기 늘어난 만큼 저쪽이 늘어난 만큼 저게 줄어들기 때문에. 자, 그래서 문제를 19번을 보면, 19번. 틀린 걸 찾는 거죠. 1번에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장기적으로는 임대료에 대한 이중가격을 형성하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에게만 혜택을 준다. 맞죠? 장기적으로는 이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만 혜택 보는 거예요. 다음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사적 임대주택 시장에서 공적 임대주택 시장으로 수요가 이동하게 하여 사적 임대주택 시장에서 임대료를 단기적으로 하락시킨다. 맞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모두 혜택 보는 거죠. 다음에 사적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임대료가 하락하여 기존 공급자들이 손실을 보게 되어 공급이 감소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임대료는 원래 수준으로 상승하게 되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사적 임대주택 시장에서 줄어드는 공급량은 공적 임대주택 시장에 공급하는 양과 일치하게 된다. 그죠? 그러니까 사회 전체의 양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하죠. 자, 5번의 공공 임대주택의 공급은 사적 시장에서 기존 임차인들의 가격 탄력성이 더 작게 한다. 공공 임대주택이 공급되면은 선택의 여지가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5번이 틀렸죠. 5번이 정답이고요. 다음에 이제 20번, 21번, 22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20번의 경우에는 이거는 종합적으로 나와 있는 거죠. 공공 임대주택도 있고 또 임대료 규제도 있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20번, 21번은 22번의 선분양 후분양을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한 번 정도 이제 10분의 1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요 문제를 통해서 한 번 정도 측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중요도는 좀 낮고요. 주택의 선분양 제도 및 후분양 제도와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의 선분양 제도는 경기 변동으로 인해 입주 시점에서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소비자가 전적으로 부담한다. 맞죠? 미리 분양을 받아버렸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가격이 하락할 때 마이너스 피죠. 마이너스 피의 부담을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선분양 제도는 건설 업체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적은 자금으로도 대형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맞죠? 이 분양 받은 사람들이 돈 넣으면 그걸로 건설하면 되니까 건설사 입장에서는 땅 짓고 헤엄치기입니다. 그다음에 3번에 후분양제를 도입할 경우 분양 가격을 일시에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목돈 지불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그런 단점은 있기는 하죠. 후분양하면은. 그다음에 후분양 제도는 건설 업체들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거는 일단 다 짓고 분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5번에 그 대책으로 나오는 얘기예요. 후분양제 시행 시 수요자의 목돈 지불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이 공급자의 자금 조달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저당 유동화 제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게 바뀌어 있어요. 공급자의 자금 조달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필요하고요. 수요자의 목돈 지불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저당 유동화 제도가 활성화되어야 돼요. 이게 이제 틀린 것이고요.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은 조세 얘기죠. 자, 일단 23번부터 보고요. 조세. 부동산 조세의 기능과 조세 부과 효과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부동산 조세는 부동산 자원을 배분하는 기능이 있다.
자원 배분 기능, 조세 기능 중에 있죠. 조세 기능 중에는 일단 소득 재분배 기능과 자원 배분 기능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소득 재분배, 자원 배분. 그래서 1번은 자원 배분 기능이고요. 2번은 소득 재분배 기능이에요. 2번이 부동산 조세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완화시키는 기능을 갖죠. 다음에 3번은 주택 임대 시장에서의 조세 증가는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도에 따라 결정되나 주택 매매 시장에서의 조세 증가는 그러하지 않다. 이거는 조세 증가는 매매 시장이든 임대 시장이든 관계 없습니다. 매매 시장이든 임대 시장이든 모든 시장에서의 조세 증가는 다 상대적 탄력도예요. 수탄이 공탄보다 더 크면 이거는 누가 덜 부담하는 거예요? 수요자가 덜 부담하는 거죠. 이런 거 얘기할 때 시장의 종류 얘기하던가요? 아니요, 모든 시장이에요. 모든 시장에서는 다 상대적 탄력도예요. 그럼 수탄보다 공탄이 더 크면 공급자가 덜 부담하죠. 똑같으면은 반반 딱 이런 거예요. 그럼 어느 한쪽이 완전 탄력적이면 안 부담이라고 그랬죠. 완전 탄력적이 하나도 부담하지 않아요. 완전 비탄력적이면 다 부담 이렇게 했죠. 이 모든 시장이 다 이래요. 모든 시장이 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저가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낮은 것은 조세 전가로 인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저가주택은 재산세가 싸요, 비싸요? 싸요. 그거는 저가주택은 대체로 저소득층들한테 세를 놓잖아요. 세를 놓으면은 그게 재산세가 증가될 우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저소득층들이 사용하는 그런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싸죠. 근데 지금 현재 재산세가 싼 게 9억까지가 싼가요? 9억까지가? 제가 봤을 때는 한 6억까지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왜냐면은 6억 넘어서면은 좀 그래도 돈 좀 있는 거 아닌가요? 예? 6억이에요? 종부세 6억인가? 아, 그러면은 뭐가요? 아, 고가주택이고, 그러면은 세율이 올라가죠. 종부세가 6억인가요? 근데 그게 과세표준이 시가로 하는 게 아니라 공시가격을 하잖아요. 우리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그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에서 공시가격이 시장가치예요, 적정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시장가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적정가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세지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세율을 높여도 될 것 같은데 이러면 이제 6억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 막 욕어도 먹겠는데. 근데 좀 비싼 집에 세대로 사는 사람의 경우에는 재산세가 전가가 되더라도 이제 여력이 되잖아요. 여력이. 비싼 집에 임차인은 돈이 좀 있는 사람이 비싼 집에 임차인일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임차인한테 전가가 되더라도 여력이 될 텐데 뭐 2, 3억 이런 주택, 1, 2억 이런 주택은 이제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니까 그런 경우에는 재산세를 많이 부과하면은 전가가 돼버리면은 임차인들이 더 힘들어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주택은 이제 재산세가 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낮은 것은 조세 증가로 인해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음에 저가주택과 고가주택에 대하여 일정한 비율로 조세를 부과하는 것은 역진세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난이도는 높고 중요도는 낮으니까 그냥 그대로만 기억해 두세요. 이 저가주택, 고가주택에 대해 일정한 비율로 조세를 부과한다 이러면 뭐가 나타날 수 있다. 역진세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25번만 좀 하고 좀 쉴까요? 부동산 보유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요거 이제 알고 계셔야 된다고요.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토지에 대한 보유세는 자원배분 왜곡이 크다 적다.
예, 비탄력적일수록 점 배운 내용이 이해적다. 다음에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또 마찬가지죠. 예, 이게 토지에 대한 보유세는 점 배운 내용이 적다. 다음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은 임대주택의 재산세가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현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 아니죠. 완화시키죠.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면은 임차인들의 선택의 여지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임차인들한테 전가되는 현상을 줄일 수 있는 거죠. 다음에 4번에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인의 공급 곡선이 탄력적이고 임차인의 수요 곡선이 비탄력적일 때 이거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공 동그라미 탄력적 탄 동그라미 수 동그라미 비탄 동그라미 이렇게 하라 그랬죠. 공탄 수 비탄이에요. 그럼 누가 덜 부담해요? 공급이 덜 부담하죠. 그럼 그걸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공급이 덜 부담한다는 거를. 재산세를 증가하더라도 재산세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에게 증가되는 게 많아요 적어요? 많아죠. 많아져야 되죠. 공급자가 덜 부담이니까. 공탄이니까. 공급자가 덜 부담 이 소리는 수요자한테 많이 증가된다 해야 되는데 증가되는 게 적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틀렸죠. 맞죠? 다음에 헨리 조지는 토지에서 나오는 지대 수입을 100% 징세할 경우 토지세 수입만으로 재정을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예, 맞죠? 이거는 맞는 말이죠. 이거는 이 자원배분 왜곡도 없이 헨리 조지는 수직으로 봤거든요. 예, 토지 공급을. 그러면 자원배분 왜곡도 없이 예, 이 조세를 예, 100% 해서 정부 재정을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죠. 25번은 이제 중요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이 문제면은 커버할 수 있는 게 다양하니까 그 조세 자체가 좀 중요도가 높으니까요. 다음에 이제 26번부터는 좀 쉬고 할까요?